네, 이한경 씨, 네. 제가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을 위해서요, 네. 좋은 정보를 제가 입수했습니다. 아, 그랬어요? 네. 톡순이 소미 씨가 또 어떤 정보를 갖고 오셨나 궁금하네요. 왜 요즘요, 네. 귀가 침침하고 인명 생기는 분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네.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요, 인명 떨치시라고 인명의 좋은 음식들을 제가 알아봤습니다. 그래요? 어떤 게 있나요? 일단요, 네. 호두랑 계란 노른자 계란이라고 합니다. 이게 같이 드시는 게 아니라요, 각각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참, 호두는 참 다방면으로 많이죠. 그렇죠. 네, 매운도 좋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계란 노른자 새우? 이게 귀가 좋다. 귀에네요. 네, 근데 귀에 좋을 뿐만 아니라요, 항암효과도 있고요, 우울증 예방에 좋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네. 지금이라면 조금씩 드셔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가요가 좋다의 건강전도사 소미양입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아무 방법이요. 건강 챙기라는 의미에서요. 네. 제가 이번 무대 이순아 씨의 노래로 선곡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다 와서 큰 박수로 환영해주세요. 나를 보고 싶죠. 저를 사랑해도 나를 신뢰해.